안녕하세요. 애니메이션의 감성 그대로와 개발 최적화를 발표할 저는 최재영이고요. 함께 발표할 TA 류재성입니다. 저희 회사를 소개할 때 처음에 연혁을 적을까 아니면 출시된 게임들을 이야기할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누구고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는지 이야기하는 게 보다 회사를 정확히 표현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는 소원님을 중심으로 모인 조직이고요. 사람이 곧 회사고 좋은 사람들이 좋은 게임을 만든다는 믿음이 있는 조직입니다. 좋은 분들을 합류시키기 위해서 저희 정말 많이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 보여지진 않지만 사실은 더 많은 좋은 분들이 저희랑 함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게임이고요. 저희 7개의 대제를 개발하면서 느꼈던, 겪었던 좋은 경험들을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공유하려고 합니다. 우선 저희 게임 IP인 7개의 대제는 최근 상업적으로 성공한 가장 성공한 애니메이션 중 하나이고요. 2015년 일본 만화 전체 판매량 순위 2위, 2018년 상반기 만화 판매량 순위 3위인 유명 IP입니다. 저희 게임은 시네마틱 어드벤처 RPG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에서 전달되는 감성 그대로를 어떻게 하면 유저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한 프로젝트이고요. 특히 이제 로딩 이미지만 하더라도 일반적인 게임은 20-30장 내외의 로딩 이미지를 사용하는데 저희는 그 연출 하나하나 그리고 컷 하나하나 사이에 그 모든 것들이 연계될 수 있도록 약 한 600여 장의 로딩 이미지를 제작했습니다. 사실 그만큼의 노력이 들어간 프로젝트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저희 프로젝트에 대해 간략히 이야기 드렸는데요.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잡은 두 가지 도전이 있습니다. 경쟁력, 생산성이 그 두 가지이고요. 앞으로 저희가 진행할 모든 프로젝트에 이 두 가지에 대한 고민들을 어떻게 녹여낼 수 있을까를 이야기하게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프로젝트의 경쟁력에 대해서 저희는 어떤 걸 경쟁력으로 잡아야 하지? 이런 고민들을 사실 상당히 많이 한 프로젝트고요. 저희가 잡은 경쟁력은 감성의 전달이라고 잡았습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의 감성을 어떻게 하면 게임에서도 동일하게 전달할 수 있을까? 게임을 즐기는 유저에게도 애니메이션을 보는 듯한 감성을 전달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고요. 그러면서 애니메이션을 정말 여러 번 봤습니다. 그러면서 캐릭터의 표정, 움직임, 카메라 각도 이런 여러 가지의 디테일들이 모여서 그 캐릭터의 감정을 청자에게 전달하는 것, 이게 감성이 아닐까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고민한 건 생산성입니다. 저희가 고민했던 부분들은 앞서 경쟁력을 살리기 위한 어떤 고품질의 퀄리티와 그 높은 수준의 어떤 그 디자인 리소스들을 어떻게 하면 빠르고 정확하게 생산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렇게 이제 빠르게 생산할 수 있는 어떤 밑바탕에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재미에 대한 검증을 하고 그런 검증된 재미에 대해서 선택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저희 경쟁력의 몇 가지 괜찮은 사례들을 저희 TA인 류재성님께서 이어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퍼니파우에서 TA 업무를 보고 있는 류재성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앞에서 최재영 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신 것처럼 경쟁력 있는 게임,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감성이 느껴지는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어떠한 고민과 노력을 하였고 어떤 것을 만들어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목차는요. 우선은 이제 캐릭터 렌더링 디자인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얼굴 그림자의 디테일한 조정을 위한 노멀 시프트, 그리고 눈썹 렌더링, 그리고 연출에서 캐릭터 쉐이딩이 어떻게 표현이 됐는지, 그리고 배경에서 LUT 사용된 사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군중 표현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임포스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처음에 저희 프로젝트가 시작할 때 가장 먼저 고민했던 것이 이 캐릭터 디자인이었습니다. 그 왜냐하면 이 캐릭터 디자인이 잘 나와야 전체적인 그래픽 방향성이 잘 정해지고 퀄리티도 잘 나올 것이라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 좋은 그래픽의 캐릭터 디자인을 만들 수 있을지, 또 어떻게 하면 그 캐릭터 디자인을 잘 만들어서 유저에게 좋은 감성을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을 정말 많이 하였고요. 시도를 많이 했었고 사실 실패도 많이 했었습니다. 이제 보시는 두 이미지처럼 말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막연히 퀄리티 좋은 캐릭터 디자인을 만들면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노말 텍스처를 사용하여 캐릭터 디자인을 만들어 보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캐릭터의 이런 디테일 같은 거는 잘 나왔었지만 이렇게 이 캐릭터 하나만 보면은 좋은 뭐 캐릭터 디자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이제 저희가 원했던 애니메이션 감성이 느껴지는 그런 디자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고치는 것이 좋을지 고민을 하다가 애니메이션을 많이 참고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쭉 보다 보니까 이 거기 안에서 이 캐릭터는요, 단조로운 명언과 그 다음에 이제 만화에서 만들어진 게 애니메이션이잖아요. 그래서 선이 강조되어 있고 저희가 흔히 이제 좋은 비율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7등신, 8등신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 좋은 비율이 아니라 캐릭터의 개성이나 효율적으로 잘 보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의도적인 비율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에 사용되었던 캐릭터 디자인을 버리고 카툰 렌더링 방식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단조로운 명암과 그 다음에 강조된 선 그리고 좀 큼직큼직하게 한눈에 들어올 수 있는 비율로 수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노멀 텍스처도 빼게 되었는데요. 이제 노멀 텍스처를 사용할 때에는 이렇게 모든 면이 다 텍스처 위에 그려져야 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었는데요. 이거를 카툰 쉐이드로 변경을 하면서 디테일이 필요한 부분, 그러니까 이제 머리카락이라던가 아니면 눈, 뭐 피부의 스크래치, 그다음에 눈썹 같은 거는 좀 많은 비중을 할애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효과적으로 크기를 줄여서 이렇게 효율적인 텍스처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그다음 라이팅 쪽에서도 문제가 생겼었는데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캐릭터를 배경에 얹어 보았어요. 그런데 어떤 특정 카메라 각도나 캐릭터 방향에 따라서 어색한 음영이 생기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이게 전통적인 이제 셀 쉐이딩 방식을 쓰다 보니까요. 음영이 이제 라이트 방향에 따라 만들어지게 되죠. 그렇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는데요. 그렇다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매 그 장면마다 카메라 방향을 수정해 주는 것 또한 되게 비효율적이고 연출에 제약 조건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역시나 애니메이션을 또 한번 참고를 해보았습니다. 재미로 애니메이션 볼 때는 잘 몰랐던 부분인데요. 이 빛의 방향이나 이런 거를 신경 쓰면서 보니까 사실과는 다르게 이렇게 캐릭터 방향이 바뀌더라도 항상 이 캐릭터가 가장 이쁘게 보일 수 있는 이런 음영으로만 캐릭터가 표현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했던 물리적인 사실보다는 이제 감정을 어떻게 전달할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기존 쉐이더를 버리고 새로 맥캡 쉐이더로 변경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이 왼쪽에 보시는 게 기존 사용됐던 쉐이더인데요. 보시면 참 많은 옵션이 있습니다. 그 상단부터 해서 뭐 컬러를 어떻게 할지, 그 다음에 이게 카툰 쉐이더니까요. 음영의 단계는 어떻게 할지, 뭐 스페큘러는 어떻게 할지, 뭐 아웃라인은 어떻게 할지, 뭐 립라이트는 어떻게 할지 이런 수많은 옵션들이 있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작업자가 진행할 때 이 옵션들을 다 조절을 해야만 했고요. 그렇다고 뭐 항상 좋은 퀄리티를 보장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그리고 심지어 뭐 여기에 지금 존재하지 않는 다른 어떤 기능을 요청하는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맥캡 쉐이드로 변경하고 나서는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심플해지고 이 음영을 텍스처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작업자가 작업을 진행하면서 바로바로 필요한 텍스처를 만들어서 어떤 음영이나 아니면 재질감을 바로 확인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작업을 위해서 이 모델링 툴에서도 똑같은 쉐이더를 제공함으로써 작업자가
꼭 엔진에 넘기지 않더라도 작업하면서 바로 느낌을 확인할 수 있게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라이팅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맥큐의 쉐이더는요 항상 음영을 텍스처 기반에 맞춰서 나오기 때문에 라이트 방향에 상관없이 캐릭터가 어딜 쳐다보든 카메라가 어딜 보든 항상 일정하게 이쁜 음영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대신에 그 글로벌 라이팅에 컬러 톤만은 차용을 해서 배경과의 전체적인 밝기라던가 톤을 맞출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그 다음 디테일하게 신경 썼던 부분이 이제 얼굴 그림자가 있는데요. 이렇게 전체적인 쉐이딩은 어느 정도 나왔지만 이 캐릭터가 정면을 볼 때 좀 어색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니까 이 코 주변에 보시는 바와 같이 불필요하게 음영이 생겼었는데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왜냐면 코가 좀 높기 때문에 이제 코 주변 음영이 발생했던 것이죠. 그래서 또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방향성을 못 찾다가 또 한번 애니메이션을 봤습니다. 네, 계속 애니메이션을 보게 되는데 애니메이션을 보니까요 이 코 주변에 음영이 거의 나타나 있지 않고 간략하게 선으로만 표현이 되고 있었고 심지어 어떤 장면에서는 코가 없는 경우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 코 주변의 음영을 따로 커스텀하게 변경을 해야만 했고 네, 이걸 위해서 버텍스 컬러를 이용했습니다. 버텍스 컬러를 이용한 이유는요 이 모델링 단계에서 작업자가 바로 페인팅을 통해서 수정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결과물을 바로 확인해 볼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희는 버텍스 컬러의 알파를 사용을 했는데요. 이제 값이 0에 가까워질수록 노멀이 정면을 향하는 것과 같이 효과가 나도록 했습니다. 그 아래를 코드에 보시면 버텍스 컬러 알파 값이 작아질수록 이제 텍스처의 이제 맥캡 텍스처죠. 노멀 값이 UV 값이 정면을 향하도록 수정이 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 아웃라인에도 같은 효과를 적용을 해서 이 버텍스 컬러 값이 작을수록 아웃라인 두께도 작도록 그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네, 좀 이렇게 무서워 보이는 얼굴이 있는데요. 이게 그 버텍스 컬러를 칠한 얼굴이고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보시는 바와 같이 문제가 되었던 코 주변의 음영이 이걸 사용해서 깔끔하게 정리가 된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고 그 눈 주변도 이렇게 검게 칠을 해서 불필요하게 생겼던 아웃라인 또한 정리를 하였습니다. 네, 그다음 좀 더 디테일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이제 눈썹이 있었습니다. 애니메이션을 보면은 눈썹이 이제 캐릭터 머리카락 위에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은 좀 말이 안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처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제 캐릭터에 표정이 들어가고 감정이 나타나면서 보시는 아래 캐릭터와 같이 이제 좀 앞머리가 긴 캐릭터는 눈썹을 많이 가려서 표정을 지어도 잘 안 보이는 문제가 발생을 했고 또 이 캐릭터가 눈썹이 보일 때나 안 보일 때나 이 인상이 달라 보이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꼭 이 눈썹을 머리카락 위에 그려야만 했고 이걸 위해서 쉐이더의 뎁스 테스트를 이용을 했습니다. 이 뎁스 테스트가 디폴트로는 이제 레스 이퀄로 되어 있는데요. 이걸 그레이트 이퀄로 변경하게 되면은 이미 있는 그러니까 깊이 픽셀의 깊이 값이 있는 부분만 그려지게 되므로 실제적으로 보면은 이제 눈썹은 머리카락 아래에 있죠. 하지만 이걸 통해서 위치는 아래에 있지만 머리카락 위에 그릴 수 있게 된 것이죠. 또한 이제 위에 그려지는 눈썹은 투명도를 갖게 해서 좀 더 자연스럽게 만들게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려지는 순서를 보면은 가장 낮은 렌더큐를 가지고 머리카락을 그리게 되며 그 다음 이제 머리카락 아래 그려지게 되는 눈썹이 있습니다. 그 다음 얼굴을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제트 테스트를 그레이트 이퀄로 변경한 머리카락 위에 눈썹을 그림으로써 이제 최종 얼굴 쉐이딩을 완성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저희는 디테일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서 수많은 캐릭터 디자인을 완성하게 되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전에 만들었었던 그 노멀을 사용한 캐릭터 디자인하고는 확실히 완연하게 애니메이션 감성이 느껴지는 캐릭터 디자인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서는 연출에서의 캐릭터 표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캐릭터가 실제적으로 인게임에서 많은 전투를 치르게 되고요. 이때 이제 여러 가지 공방을 주고받으면서 기술 효과에 의해서 상태 이상에 빠지게 되는데요. 이 상태 이상을 표현하기 위해서 또 쉐이딩 느낌을 변경을 해야 되는데 이때마다 쉐이더를 변경을 하거나 뭐 아니면 이제
모델링을 교체를 하거나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비용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 사용되고 있던 이 쉐이더의 맥캡 텍스처를 교체를 하거나 추가하는 방식으로 효율적으로 전체적인 캐릭터 쉐이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왼쪽에 보이시는 이 컴포넌트를 제작을 했고요. 여기에 이제 변경할 그 맥캡 텍스처를 등록하고 컬러를 설정하고요. 그다음에 변경 값을 지정을 해서 네, 효율적으로 이 전체적인 쉐이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뭐 빙결이라던가 석화라던가 또는 헤비메탈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피부 질감이 금속으로 변경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 텍스처를 사용해서 변경이 될 부분과 아닌 부분을 구별해서 적용받도록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 영상은 이제 저희 게임 튜토리얼 초반에 나오는 두 캐릭터가 공격을 주고받는 장면인데요. 이렇게 수많은 이펙트들이 터지고 때로는 이 이펙트들, 그러니까 이 광원이 나오는 것이죠. 이거에 따라서 캐릭터가 이 빛을 이렇게 받게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런 연출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효과적인 연출을 사용하려고 뭐 실제 이제 라이트를 설치해서 사용하게 된다고 하면은 굉장히 무거워지겠죠. 그래서 이것 또한 이 빛을 받는 방향의 맥캡 텍스처를 사용을 해서 실제 라이트를 사용하지 않고 이 캐릭터가 꼭 빛을 받는 것처럼 연출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왼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컴포넌트를 만들고 이제 맥캡 텍스처를 등록하고 컬러를 지정하고 이제 적용값은 커브를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커브를 조정해서 실제적으로 캐릭터가 이렇게 성광 효과를 받는 효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캐릭터와 어울리는 환경, 배경 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이 마을은요, 이제 저희 게임 초반에 이제 방문하게 되는 버니아라는 마을인데요. 굉장히 밝은 이제 대낮 같은 환경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가만히 캐릭터가 서 있으니까 너무 이제 밋밋하고 심심한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은 좀 동적인 느낌을 추가를 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하다가 구름 그림자를 넣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 보시는 이 컴포넌트를 제작을 했고요. 이 컴포넌트는 이 배경의 모든 쉐이더에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서 저녁에 구름 그림자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컴포넌트에 텍스처를 등록하고 컬러와 크기 또는 움직이는 속도를 지정할 수 있게끔 해서 구름 그림자를 추가를 하였는데요. 이 기존보다는 훨씬 동적이고 볼륨 있게 변경이 잘 되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룩업 텍스처 LUT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배경, 저희 게임에서는 정말 많은 배경들이 나와요. 근데 이 배경들을 전부 다 만들려고 하면은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겠죠. 그래서 기준이 되는 이 배경에 LUT 텍스처와 풀업을 추가해서 효율적으로 다양한 배경을 만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가장 왼쪽에 보이시는 게 기준이 되는 배경인데요. 여기에 LUT 텍스처를 추가해서 이제 늦은 오후에 그런 상황을 연출을 했고 풀업을 더해서 마을이 꼭 파괴된 것과 같이 이렇게 배경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는 LUT 텍스처만 교체를 함으로써 이렇게 밤처럼 네, 배경을 만들어 볼 수도 있었고요. 네, 저희는 이렇게 LUT 텍스처를 사용을 해서 하나의 배경을 제작하고 다양한 느낌의 수많은 베리에이션 배경을 쉽게 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임포스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임포스터란 기술은 한 화면에 다수의 오브젝트를 그려야 할 때 오브젝트 대신에 이제 빌보드화된 플랜을 사용하고 카메라 벡터에 맞는 이미지를 보여줌으로써 굉장히 많은 수의 폴리곤 수와 드로우 콜 또한 이제 아낄 수 있는 기술입니다. 이걸 만들게 된 계기가 저희 게임 중간에 이제 싸움 축제라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두 캐릭터가 전투를 하고 주변에 굉장히 많은 이제 관중들이 응원을 해야 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것 때문에 이 기술을 도입하게 되었고요. 이 임포스터를 사용하려면 아틀라스 텍스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틀라스 텍스처를 제작해주는 이제 컴포넌트를 제작을 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카메라의 개수라던가 각도를 바로바로 변경할 수 있고 카메라나 위치와 그 거리 또한 쉽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변경된
설정을 가지고 아틀라스 텍스처를 자동으로 제작해 주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아틀라스 텍스처고요. 이제 가장 왼쪽에 있는 뭐 이미지처럼 그 개별 이미지의 사이즈가 크면은 뭐 해상도는 좋을 수 있는데 카메라가 변경할 때마다 좀 튀는 문제가 자주 보일 수 있고요. 가장 오른쪽처럼 개별 이미지를 굉장히 많이 찍어버리면은 카메라가 움직일 때 되게 부드러울 수는 있으나 이제 캐릭터 하나당에 이제 이미지가 작아지기 때문에 깨져 보이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작업자가 그 상황에 맞게끔 알맞은 아틀라스 텍스처를 제작하는 것은 이제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아틀라스 텍스처를 사용할 수 있는 쉐이더 또한 제작을 하였습니다. 간단히 텍스처를 등록을 하고 기본 값을 설정 값을 넣어주면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만들게 된 목적 자체가 그 응원하는 애니메이팅 되는 이런 캐릭터였기 때문에 아틀라스 텍스처 두 장을 등록하고 이제 애니메이팅 될 수 있게 의도를 하였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애니메이팅 되는 시간이 항상 같으면은 재미가 없겠죠. 로봇 같고. 그래서 그 시간 또한 이제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를 했습니다. 네. 그렇게 만들어진 실제 캐릭터와 임포스터 이제 이미지와의 비교 장면이고요. 왼쪽에 보시는 이미지가 두 캐릭터가 서 있는데요. 왼쪽 편이 이제 실제 오브젝트로 만들어진 캐릭터고 오른쪽이 임포스터로 대체된 캐릭터입니다. 카메라가 움직이더라도 이렇게 항상 해당하는 장면의 이미지를 보여줌으로써 실제 게임 캐릭터와 같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표현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처음에 필요해서 만들려고 했던 이제 두 장의 아틀라스 텍스처를 사용해서 애니메이팅 되는 이제 임포스터 캐릭터입니다. 네, 이렇게 그 기능을 사용을 해서 두 장이지만 여러 군중들을 효과적으로 이제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최재형님께서 다음 내용을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앞서 경쟁력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다면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빠르게 생산할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이고요. 제가 이게 제 목소리가 이렇게 귀에 들리는데 사투리를 좀 쓰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사투리 거의 잘 안 쓰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여하튼 그렇습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전부 다 이야기할 수 있을지는 진행하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은 페이셜 애니메이션입니다. 처음 이제 페이셜 애니메이션의 경우에는 기존엔 본 애니메이션과 결합된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뭐 상황별 신규 모션을 제작했었어야만 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아이들인데도 입을 움직인다든지 아이들인데도 뭐 인상을 쓴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모두 다 이제 각기 제작되는 애니메이션의 파일들이었죠. 그래서 생산성, 뭐 재사용성 이런 것들이 너무나 부족했었던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 시스템과 분리하고 그 시스템을 통한 동작을 제어하도록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사실 이 고품질의 그 캐릭터를 만들었는데 이런 페이셜조차도 고품질의 페이셜이 나올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잘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만든 방식은 블렌드 쉐입을 이용한 페이셜을 제작했습니다. 기준이 되는 블렌드 쉐입을 만들고요. 그리고 각각의 블렌드 쉐입 간의 그 블렌드를 통해서 새로운 표정을 생산해낼 수 있도록 제작을 하였습니다. 지금 이제 기준이 되는 약 한 15개 정도의 쉐입을 제작을 했고요. 뭐 이런 쉐입을 단지 이제 블렌드를 통해서 새로운 표정을 생산해내는 것뿐만 아니라 특정 본의 움직임이 과도하게 빠른 경우 이제 자동으로 뭐 인상을 쓴다든지 할 수 있게끔 제작을 했습니다. 다음은 저희 페이셜 툴이고요. 이 보시면 그 블렌드 정보를 애니메이션화해서 여러 개의 캐릭터가 이제 하나의 그 애니메이션 파일을 가지고 표정이 생산될 수 있도록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작업 속도는 몇 배 이상 빨라졌고요. 사실 애니메이션 팀의 그 작업 생산성 또한 매우 높아졌던 케이스였었습니다. 다음은 루켓 시스템입니다. 루켓 시스템도
페이셜과 마찬가지로 그 본 애니메이션과 결합된 상태였었습니다. 뭐 따라서 굳이 이야기 드리지 않더라도 생산성, 재사용성이 부족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애니메이션을 사실 조금 고집을 했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자연스러운 동작, 자연스러운 모션 때문이었고요. 이를 위해서 애니메이션 시스템과 분리하고 이제 시스템을 통한 동작을 제어하도록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웠던 자연스러운 동작을 어떻게 보장할까에 대한 고민이 사실 가장 어려웠던 점이었습니다. 최초 구현될 때의 모습입니다. 사실 캐릭터가 서 있는 모션을 중심으로 좌우로 각각 90도씩 회전할 수 있도록 제작을 했습니다. 뭐 이제 바라본 벡터라는 것들을 얼굴에 링크를 해서 그 바라본 벡터가 타겟을 바라볼 때까지 점진적으로 회전할 수 있도록 제작을 했고요. 문제는 사실은 이게 이제 포인터가 저까지 갈지 가네요. 이제 이게 그 캐릭터의 특정 모션을 고려하지 않고 캐릭터가 정면만을 바라본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작했던 문제점이 이제 뒤에 가서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한 의사 코드고요. 뭐 이건 이제 머리만 돌아가는 상황에서의 의사 코드입니다. 최종 이제 그 제작된 모습입니다. 이제 최종 제작된 모습은 단지 머리만 돌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그 가슴부터 시작해서 그 어깨, 목, 머리까지 점진적으로 IK, 간단한 IK를 활용해서 돌아가는 모습을 제작했고요. 그리고 뭐 여자 캐릭터 같은 경우는 간단한 커스텀 밸류만 변경해서 이렇게 좀 섹시하게 쳐다본다고 하죠. 이렇게 허리를 이렇게 돌리면서 좀 더 많이 돌아가서 볼 수 있게끔 제작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나오는데 사실 저희가 몇몇 어려움들이 있었고요. 크게 세 가지를 설명드리면 첫 번째는 이렇게 약간 이제 무게감 있는 캐릭터죠. 약간 이제 내려서 사람을 바라보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사실 정면을 바라보고 서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특정 모션은 이제 아이들 모션조차 약간 측면을 바라보고 서 있었던 경우가 있었고요. 세 번째는 목만 돌아갔을 경우가 너무 어색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바라본 벡터를 약간 위로 올리면서 사실 쉽게 해결할 수 있었고요. 두 번째, 세 번째는 다음 장표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측면을 바라본 친구입니다. 이게 저희가 원하는 일반적인 이제 애니메이터 분들이 원하는 그 회전은 붉은색 라인을 따라서 목이 돌아가고 가슴이 돌아가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는 이 캐릭터를 중심으로 해서 좌우 90도로 회전을 하니까 목이 이렇게 좀 어색하게 돌아가서 좀 괴기스러운 장면을 만들기도 했는데요. 이는 어깨선을 기준으로 해서 어깨선을 기준으로 최대 최소각을 제한하면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어깨선까지 무조건 회전할 수 있도록 제작을 했고요. 이 다음은 이렇게 목만 돌아가는 경우는 되게 이제 싫어하더라고요. 사실 이 많은 게임들이 목만 돌아가는 게임들이 많았고요. 우리가 원하는 그림은 사실 아래 그림이죠. 어깨가 돌아가고 가슴이 돌아가고 그리고 목이 돌아가고 머리가 돌아가는 장면이었는데요. 이 같은 경우는 이제 간단한 IK를 이제 직접 구현하면서 해결을 했는데 주의해야 될 이게 좀 중심 깊게 봐주셨으면 하는 부분은 이 펠비스입니다. 골반이라고 하고요. 이 골반이 향하는 벡터가 벡터를 저희가 새로운 기준점으로 놓았습니다. 아까 이전 장표에서는 어깨선을 기준점으로 잡았다는 장표를 보셨을 건데요. 그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이제 가슴이 돌아가고 어깨가 돌아가고 머리가 돌아가는데 어깨가 돌아가면서 기준 각도가 바뀌게 되는 건 거죠. 그러니 머리가 조금 더 돌아가고 그러니 또 어깨가 돌아가고 머리가 돌아가서 이렇게 이제 머리가 프로펠러처럼 예, 뭐 지금은 웃으셨겠지만 그때는 정말 가슴이 아팠던 상황이었고요. 뱅글뱅글 돌아가는 이제 뭐 소위 뭐 미친 캐릭터 뭐가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거기서 해결했던 방향은 가슴과 어깨가 돌아가더라도 골반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바라보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물론 이제 골반이 돌아가서 좀 더 자연스러운 모습을 연출할 수 있겠지만 저희는 골반은 포기하면서 골반이 바라보는 방향이 이제 중심 방향이다 생각을 하고 구현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은 저희가 스토리텔링입니다. 우선 다음 영상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원화가분들이 아 이런 연출이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그리셨죠. 이걸
저희는 실제로 구현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거보다 퀄리티는 좀 더 마지막엔 더 좋아졌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장면 같은 경우는 이제 전통적인 연출 방식이죠. 세 번째 장면은 애니메이션을 그대로 옮기는 노력이 필요했었습니다. 맛이 없나 보더라고요. 사실 이런 부분에서 핵심은 디자인의 요구가 너무나 다양했었습니다. 애니메이션의 감성을 그대로 전달하기 위한 생산성이 매우 떨어져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컷신을 통해서 컷신 툴을 제작을 통해서 모두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컷 단위의 편집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제작을 했고요. 그리고 감성 전달을 위한 섬세한 카메라 연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제작을 했습니다. 툴 제작을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생산성이 증가하게 됐고요. 저희가 기회가 된다면 이런 부분들을 SS토어를 통해서 같이 공개해서 많은 분들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 화면 효과입니다. 그 화면 효과는 뭐 사실 대부분 많이 알려진 기술이죠. 많이 알려진 기술이고, 하지만 그 저희가 이전에 썼던 블룸은 그 하나의 그 브라이트 패스 필터를 통해서 이제 만들어진 밝은 부분들을 블러링해서 합성하는 형태로 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 이렇게 적용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여러 개 다운 샘플링 된 이미지를 각각을 블러링해서 합쳐지게 되면 이 원래 이 연두색 빛이 이렇게 조그맣게 블러링 됐다면 빛이 넓게 퍼지는 효과를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만약에 한 장만 쓰셔서 적용하신 경우가 있다면 여러 장 쓰면서 그 빛의 퍼짐, 번짐을 좀 더 자연스럽게 그 연출하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 다음은 사실적인 표현이 필요해서 저희가 색수차 필터를 제작을 했었습니다. 색수차 필터, 색수차라는 건 많은 분들이 잘 아실 건데요. 뭐 일반적으로 이제 비구면 렌즈의 경우에 빛의 삼원색의 파장이 서로 상이해서 매치는 상의 위치가 서로 틀리면서 나타나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그 색수차가 적용된 것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최근에 카메라 렌즈들은 비구면 렌즈와 구면 렌즈를 사실 이렇게 서로 교차해서 배치해서 이런 색수차가 적도록 하고 있는데요. 게임에서는, 그리고 대부분의 연출에서는 색수차 필터를 약간 과장해서 그 느낌을 약간 배가시키기도 합니다. 간단한 색수차에 대한 의사 코드입니다. 보시면 이쪽 부분을 보시면 색수차가 적용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색수차에 대한 부분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그 뭐죠? 그 스크래치난 필름 필터가 필요했습니다. 저희가 시간에 따른 연출이 되게 많은 프로젝트이고요. 그래서 그 필름에 스크래치가 나면서 약간 오래된 과거를 회상할 수 있는 어떤 연출이 필요해서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스크래치난 부분에 대한 것들만 있고요. 노이즈라든지 뭐 그 비네팅 효과 같은 것들은 저희가 뭐 쉬운 부분들이니까 굳이 설명을 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필터들을 이제 디자이너들이 어떻게 하면 생산성 있게 사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고요. 물론 이제 유니티에서는 키워드라고 하고, 뭐 유니티 이전에는 우버 쉐이더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우버 쉐이더를 통해서 그 디자이너가 간단한 어떤 조작을 통해서 뭐 어떠한 연출에서도 삽입할 수 있게끔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연출 퀄리티가 사실 상당히 높아졌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BTS입니다. 뭐 비헤이비어 트리 시스템이라고 하고요. 보통 이제 BTS라고 하면 젊으신 분들은 방탄소년단이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이제 오래된 개발자분들은 뭐 버그 트래킹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이제 뭐 행동 트리 시스템이고, 사실 AI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BTS를 도입한 배경입니다. 그 코드의 재사용성이 매우 떨어졌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코드가 계속해서 약간의 변경으로 반복해서 사용되어지기도 했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빠른 대응과 피드백이 매우 부족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비용도 매우 증가했었고요. 이걸 어떻게 하면 코드 재사용성을 보다 높이고 그리고 그 피드백에 대해서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BTS를 도입하게 됐습니다. 방탄소년단 아니고요. BTS는 저는 이제 이게 정확한 정의가 아닙니다. 제가 저희 그 뭐죠? 그 조직원들에게 설명할 때 쓰는 정의고요. 네 가지 노드를 통해 네 가지 노드의 계층적 연결을 통해서 if else 스위치 케이스를 이제 효과적으로 구현하는 시각적으로 효과적으로 구현하는 모델이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네 가지 노드는 크게 이렇게 컴포지트, 컨디션, 액션, 뭐 데코레이터가 있고요. 데코레이터는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아니니까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 컨디션은 뭐 조건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액션은 행위고요. 예를 들어서 뭐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라 라고 한다면 배가 고프면 이라는 것들이 컨디션에 해당됩니다. 밥을 먹어라 라고 하는 것들은 액션에 해당되죠. 중요한 건 사실 컴포지트입니다. 이 컴포지트가 비헤비어 트리를 제가 처음 접하면서 이야 정말 간단하면서도 아이디어 좋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고요. 이 컴포지트는 셀렉터와 시퀀서라는 두 가지 크게 두 가지 형태의 노드가 있습니다. 셀렉터는 어떤 거냐면 자기 자식들의 노드가 모두 참이 되어야만 그 참인 친구죠. 아 시퀀서가 그러네요. 시퀀서가 그러네요. 셀렉터는 자기 자식 중에 하나만 참이어도 참인 친구입니다. 쉽게 말해서 셀렉터 밑에 두 가지 노드가 있는데 셀렉터 밑에 두 가지 노드가 있는데 얘가 참이면 여기서 끝나버려요. 이까지만 실행하고 근데 시퀀서는 모든 게 참일 때까지 돌아야 자기 자신이 참이 되는 친구이죠. 그래서 만약에 첫 번째 노드가 거짓이면 얘는 바로 자기 자신이 거짓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좌측 그 뭐죠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이 셀렉터를 한번 보시면요 첫 번째 노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할 겁니다. 근데 시퀀서를 만나게 되고 시퀀서는 아 거리가 52야 거리가 52야기 때문에 공격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건 컨디션이고 이건 액션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거리가 52야면 공격해서 참이 되고 셀렉터는 더 이상 찾지 않고 여기서 멈춰버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거리가 52야가 아니라서 시퀀서가 이미 거짓이 판정돼버리면 셀렉터는 두 번째 노드로 가서 아이들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간단한 AI를 설명드렸던 거고요. 거리가 가까우면 공격하고 뭐 거리가 멀면 이제 아이들 동작을 하는 그 AI를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이게 아까 이야기하는 코드의 재사용성과 어떤 관계가 있지라는 건 뒤편에 이야기 드릴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냥 AI적인 부분에서만 이야기 드리면 기존 코드의 수정 없이 기능 개선 및 추가 복구가 가능한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이 해당 노드들을 그대로 두고요. 이 시퀀스에 이쪽 노드만 추가하게 되면 거리가 52하고 HPG가 52하일 때는 도망을 가고요. 이게 52하가 아니면 다시 넘어가서 아이들을 하게 되고 그 HP가 50 이상이면 공격을 하면서 끝나게 되죠. 그런데 아 이런 일 너무 어려워. 이 몬스터의 AI가 너무 어렵네 라고 하면 단지 이 노드의 연결만 끊어버리면 사실 이전 동작과 동일하게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능 개선이나 추가가 기존 코드에 변화 없이 제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BTS를 사실은 저는 이제 그 뭐 몬스터 AI에도 상당히 좋고요. AIS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튜토리얼에 사용했습니다. 예, 잦은 변경이 필요한 부분 그리고 빠르게 피드백이 필요하고 빠른 대응이 필요한 부분에 저희는 사용을 했고요. 이 BTS를 단지 그 튜토리얼에만 사용한 게 아니라 인게임 전투에도 사용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노드를 끊었다 뗐다 하면서 여러 가지 동작들을 가능하게 했었습니다. 이 BTS의 핵심은 사실은 전 블랙보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BTS 나도 많이 사용해봤어 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라고 생각 들고요. 하지만 블랙보드를 제대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블랙보드는 노드 간 독립성을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사실 블랙보드가 모든 데이터들을 저장하고 있는 그 데이터 컨테이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데이터 컨테이너들을 사실은 코드에서 어떻게 잘 사용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이 다음
코드를 보시면 이제 이게 어떤 노드인가요? 거리가 이제 그 10 이상이면 이제 참을 리턴하고 아니면 거짓을 리턴하는데 캐릭터의 뭐 오브젝트 매니저를 통해서 캐릭터를 가져오고 뭐 메인 캐릭터의 위치 간의 거리를 계산해서 이렇게 이제 계산하는 노드를 만약에 만들었어요. 블랙보드를 사용하지 않고 매우 이제 그 노드의 독립성이 매우 훼손되는 건 거죠. 왜냐하면 이 노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오브젝트 매니저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의 기능들, 메인 캐릭터의 클래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연결되게 되는 겁니다. 코드 재사용성이 매우 하락하게 되고 코드 종속성이 강해지는 건 거죠. 하지만 블랙보드를 사용하게 되면 그 블랙보드를 통해서 단지 오브젝트 아이디를 통해서 캐릭터의 위치를 가져오고 메인 캐릭터의 위치를 가져온 후에 거리를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캐릭터의 위치라든지 메인 캐릭터의 위치들을 블랙보드에 저장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블랙보드를 활용해서 이 코드를 작성해야만 사실 로드 간의 종속성이 사라지 코드 종속성이 사라지게 되고 재사용성이 매우 높아지게 되는 코드를 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이제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그 딥러닝과 머신러닝에 대한 이야기는 필요하신 분이 있다면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냥 간단히만 이야기 드리면 저희가 겐을 활용해서 그 뭐죠 원화를 학습시켜서 그 캐릭터의 원화를 생성해내는 것들을 이제 그 R&D 하고 있었던 모습과 저희 밸런스를 검증하기 위해서 이제 앞서는 딥러닝이고 그 뒤쪽은 그 머신러닝의 회기를 사용해서 그 뭐죠 밸런스를 검증하기 위한 툴에 대한 설명이었는데요. 그 시간이 된다면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는 저희가 이제 그 외에 AR 모드를 만들었던 재밌던 장면들을 여기 계신 분들이랑 같이 나누고 싶어서 가져온 영상입니다. 저희 직원분들이시고요. 절대 노출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서두가 기네요. 저희 게임은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AR 코어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 iOS 같은 경우는 AR 킷을 적용해서 이제 전투를 즐겨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은 저희 부스에 보시면 아마 있으실 수도 있어요.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혹시 들리시죠? 가까이 오셔서 질문 예. 이야기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예. 캐릭터 혹시 캐릭터 동작과 일단 캐릭터 동작을 혹시 어떤 식으로 제작을 하셨는지 간단한 팁이라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 모션 캡처 장비를 사용을 하셨다든지 아니면 뭐 손수 다 키를 잡으셔서 제작을 하셨다든지. 모션 캡처를 저희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일정 부분은 모션 캡처를 사용한 부분들도 있고요. 뭐 댄스 모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모션 캡처를 사용했고 일반적인 모션은 모션 캡처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애니메이션의 이 과한 동작 그리고 좀 과장된 액션 같은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사실 모션 캡처보다는 실질적으로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키를 잡는 게 좀 더 현명하겠다라고 판단이 들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자면 혹시 그 카메라 워크 같은 경우 제가 유니티에는 이제 뭐 시네머신이라는 기능이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 혹시
카메라워크의 시네모신 같은 걸 사용하셨는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따로 시스템을 사용을 하셨는지. 저희 자체적으로 구현을 해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막상 이제 그 시네모신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에는 저희 입맛에 정확하게 맞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개발 프로세스에 맞는 사실은 시스템이 필요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다 제작을 해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이번에 예. 그 일본에서 CBT를 진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 잘 안 들려가지고 그 이번에 일본에서 CBT를 진행했고 예. 6월 4일날 오픈하는 게 맞나요? 네, 저희 6월 4일날 한일 동시 오픈을 하고요. 지금 사전 예약 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일본 CBT를 진행하시면서 좀 이슈가 있었다든지 개발팀에서 그 좀 대응 그러니까 오픈까지 준비하는 동안 대응하는 좀 이슈가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사실 이번 저희가 정말 많이 고민했고 준비했고요. 그래서 이게 제 입으로 이런 얘기 드리기 부끄럽지만 이슈가 없었습니다. 이슈가 없었고 그 뭐죠 반응은 매우 뜨거웠는데요. 정확한 수치를 제가 이 자리에서 공개할 수 있을지에 대한 판단이 서지 않아서 이야기 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드리고 싶은데요. 그 개발 기간이 어느 정도 걸렸는지 좀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개발 기간은 약 한 2년 정도 걸렸고요. 사실 이제 개발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가 이제 이런 얘기들은 주변에 한번 꼭 하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모이느냐가 사실은 제가 뭐죠?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되게 많이 느꼈고 좋은 분들을 모시기 위해 위한 시간이 사실은 좀 더 오래 걸렸고 좋은 분들을 모시고 나서는 개발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퀄리티가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개발 기간은 한 2년 정도 잡고 개발을 좀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 혹시 그 강의 정말 흥미롭게 잘 들었는데요. 예, 감사합니다. 혹시 개발을 하시면서 예. 어떤 사람이랑 개발하실 때 가장 즐겁게 개발하시는지 궁금해서 제가 뭐 이게 적당한 조언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예전에 제가 경력이 한 20년 가까이 되는데 짧은 경력 기간 때는 실력 좋은 친구들이랑 같이 하면 정말 재밌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되게 많이 힘든 일들을 겪었었어요. 그래서 진짜 인성이 최고야 라고 해서 인성 좋은 분들이랑도 개발을 했었어요. 근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알고 보니 사실 이게 인생은 실전이라고 실력도 좋고 인성도 좋고 그리고 적극적이고 뭐 적극적으로 이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분들이랑 같이 개발을 해야 사실은 즐겁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정답 같은 소리를 해라고 이야기하시겠지만 정말 그 정답에 가까워지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이게 같이 개발하는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최근 들어서 저한테는 이제 제일 가슴 깊이 와닿은 내용이었습니다. 예. 예. 네, 저 그 비헤이어 트리에서 그 예. 블랙보드를 노드마다 다 생성하는지 아니면은 어떤 하나의 하이라키 구조마다 블랙보드 하나를 생성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의 BT가 하나의 블랙보드를 가지고 있는 건 거죠. 노드 하나하나가 아니라 전체 BT, 이 BT 하나의 트리에 맞는 그 블랙보드를 하나를 가지는 게 가장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이제 BT를 자주 이야기를 드리는 게 예전에는 FSM 그 다음에는 HFSM이라고 하이라키 FSM을 많이 썼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보다 BT가 월등히 사용성이 좋고 시각적으로도 뛰어난 친구입니다. 여하튼 BT는 블랙보드는 BT 하나에 한 개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비헤이어 트리 안에 또 서브 트리가 또 있어서 그걸 또 예. 서브 트리 안에 블랙보드가 있는 그 방식이라던가 그런 건 아닌가요? 물론 그렇게 사용하셔도 돼요. 사실 사용은 어떻게 사용하셔도 되는 것이고 제가 아까 효과적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건 그 하나의 BT라고 하면 그 BT를 그 뭐죠
이제 BT를 이게 뭐 간단하게 보기 위해서 노드를 이렇게 그 안에 또다시 BT를 호출하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논리적인 BT 하나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논리 BT라고 하면 이 단순히 하이라키를 타고 가기 전까지의 모습이 아니라 그 안쪽에 있는 BT까지 하나의 블랙보드로 담아내는 게 전 조금 더 낫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건 사실 그 프로젝트나 어떻게 디자인을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틀려질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좀 간단한 질문 하나만 더 드리면은 예. 그 포스트 이펙트 같은 걸 많이 썼는데 최저 사양 기기에서 프레임이 얼마나 나오셨는지. 사실은 그 부분에서는 그 뭐죠 그 프로파일링을 통해서 좀 잘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처음엔 프레임이 그렇게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뭐 해상도를 줄인다든지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현재는 저희가 생각하는 최저 사양은 그렇게 낮진 않습니다. 뭐 메모리 2기가 이상의 안드로이드 디바이스, 2기가 이상의 iOS 디바이스고 그냥 일반적으로 갤럭시 S6 정도면 무리 없다라고 생각하는 디바이스에서는 뭐 45에서 60 프레임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프레임은 게임에서는 크게 무리 없을 정도 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질문이 이제 더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제 앞에 부스에 있을 거거든요. 혹시 찾아오시면 이야기 주시면 제가 뭐 더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